오늘도 빈집 보러 왔습니다. 집이 그것도 옛날 집인데 어떻게 이게 기와가 아니고 슬레이트가 올려져 있네요. 이게 기와가 올려져 있으면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집이 빈지가 오래됐는가 봐요. 예, 문둥이들이 다 찢어졌어. 이쪽은 문살이 그냥 다 망가지고 계량기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부엌에다가 기름 보일러를 턱 설치를 해놨네.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단지도 많고 이건 뭐야? 이게 짤순인가? 맞네, 짤순이네, 짤순이. 예, 금성에서 나온 짤순이네. 단지도 많고 여기 뒤에는 구조가 좀 특이한데 그죠? 예, 이게 부엌 문인데 예, 나 뒤쪽으로 또 이렇게 돼 있는 집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네, 특이한 구조예요. 바람이 분다. 네, 여기도 좀 특이한 구조 같아요, 보면. 네, 이렇게. 집 뒤에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좀 드문데. 문은 걸려 있어요. 문은 걸려 있는데, 네, 뒤에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네, 사각거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아이고야, 마루 그냥 마루가 다 망가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밀폐된 문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밖에도 문이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문이 다 걸려 있네요. 안으로 다 걸려 있어요. 이 종이가 지금 삭아가지고, 예, 문종이가 다 삭았어요, 삭았어. 예, 옆에 보시면은 아주 옛날 집이 거의 쓰러져 가는데요, 이거는. 한번 가볼까요? 야. 이 집은 한 축이 무너졌네. 예, 이쪽이 무너졌어요.
집이 한쪽이 무너지고. 이게 마당에서 자란 풀들이, 예, 마루를 지나갔고, 예, 저 문 있는 데까지 진출했습니다. 예, 여기 지금 기와가 다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다 무너졌어요. 어휴. 아, 일단. 면도기 칫솔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벽체가, 예, 무너져가지고. 요게 마루랑 통하는 문인데. 어이구. 야, 그래도 집 문은 다 걸어놓고 왔네요. 그죠? 집은 다 망가졌는데도. 예, 이쪽도 다 걸려있어요, 문이. 예, 안에는 지금 보니까 옛날 살림사들이, 저기 살림살이가, 예, 그냥 다 있네요. 아, 이거 뭐야. 그 신발이, 이게 워커가 걸려 있는데 쓸만한데요, 이거 아직은. 엄청나다, 엄청나. 이거는 마구간 같은데. 아이고. 예. 지붕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붕이 다 무너졌습니다. 야, 옛날 책상도 있고. 이거 뭐야? 부엉이잖아. 부엉이 거울인데, 부엉이 거울. 야, 이게 몇 년도 달력인가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몇 년도가 안 나왔는데? 아, 이거 몇 년도가 안 나왔네요. 이 반쪽이 없어져 갖고.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 이건가? 아, 92년도 건데요. 네. 92년. 92년도까지 여기 사람이 살았단 얘기네요, 그죠? 달력이 있으니까. 아, 그만. 30년도 넘었네, 그죠? 옛날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떠나셨네. 오래된 얘기다. 예, 집이 뭐 정말 망가졌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그죠? 참. 요런 집들은, 예, 리모델링 해놓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예, 지금 완전히 이 집도 양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 사연은 있겠죠, 그죠? 예, 오늘 샴발라 TV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